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2시에 또 이미정과 함께하는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무궁화꽃을 피웠습니다. 에서는 매주 이번 달입니다. 이번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2시에 찾아뵙니까 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2시에 찾아오십시오. 쿠쿠님 안녕하세요. 아우, 가래가 기대. 감기 조심하세요. 네, 쿠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2시에 함께하는 이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먹방을 함께 할 거예요. 네, 목이 메어서 물 한 잔만 먹고 시작할게요. 네, 쿠쿠님, 아, 센스있게 2시 딱 되니까 들어오셨어요. 굴비 난리 났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참굴비로 함께합니다. 네, 참된 이미정과 참굴비와 함께하는 시간 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님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몇 마리나 드실 겁니까? 세 마리 우선 기본적으로 꺼내놨고 그 이후에 제가 해동시켜서 바로 모자르면 더 먹어야죠. 먹는 거 오늘 상관없습니까? 피디님? 네. 네, 제가 밥을 안 먹고 왔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참굴비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오늘 구성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쿠쿠님, 네, 행복해요. 먹는 방송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기운을 팍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굴비에는 보리밥인데, 보리밥 말고 여기 조하고 까막사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밥을 또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네. 본래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오늘 구성은요, 우선은 잠깐만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100% 국내산 참굴비로 여러분들 찾아뵙니다. 이게 여수 수협에서 직수매를 한 거예요. 천일 염까지 사용을 했고, 오늘 가격대 말씀을 드릴게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게 오지게 맛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맛있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100% 국내산입니다. 16cm에서 18cm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오늘 그러니까 10개씩 들어가 있고 10미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8봉으로 가요. 총 80미. 그게 39,900원에 오늘 함께 하고요. 총 80마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미리수 18cm에서 19cm 정도 되는 그런 센치로 여러분들 60미가 갑니다. 60미 10개씩 6개 포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59,900원. 네,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요, 이 생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기보다 저는 육류보다 약간은 좀 일식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생으로 먹는 사시미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튀겨 먹는 구이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엄마가 밥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 집안에서 유독히 제가 좀 생선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뭐 등푸른 생선, 고등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생선들을 또 해주십니다. 뭐 조림부터 시작해서 구워도 주시고 참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제가 뭐 제주도나 어디 이제 약간의 바닷가 지역에 놀러를 가게 되면은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좀 사가지고 와요. 왜냐하면은 맛있는 것들이 많고 저는 싱싱하고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들려요. 확인 잠깐만 할게요. 네, 저희 앞에서 또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가지고 오면은 우선은 제가 제 눈으로 봤으니까 싱싱한 거를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오면은 해 먹어봤을 때 이미 아 이게 저는 그리고 특히나 수협 쪽에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 좀 약간은 믿음성이 가더라고요. 워낙에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그 중국산을 여러분들 국내산이다 중국산이다 많이들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실 거예요. 뭐 저도 뉴스에서 보고 하면은 막 배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산을 여러분들이 드셔야 하는 이유는 우선은 건강과 또 내가 먹었을 때 믿을 수 있는 그런 국내산을 여러분들 많이 찾으실 거예요. 중국산. 네, 중국산 싫어요. 한국산. 국내산을 여러분들 많이들 찾으실 텐데 오늘은 100% 국내산. 배송비까지 오늘 무료입니다. 배송비 무료예요. 여수수협에서 직수매를 했고요. 천일염을 사용을 했어요. 천일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은 천일염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막 맛없게 짠 것들과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이제 천일염으로 바로 이렇게 한 것들을 보면은 맛 자체